종로구 신영동의 어린이 보호구역 곳곳이 행정 차량에 의해 파손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구청에서 해당 도로 복구는 물론 안전 대책도 내놨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SK 브로드밴드의 보도가 나가기 전 종로구 신영교 모습입니다. 인도 곳곳이 파손돼 있습니다. 안전펜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는 희미합니다. 대형 트럭이 수시로 다니지만 과속 방지턱조차 없습니다.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자 구가 신속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파손된 인도를 복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과속 방지턱도 두 곳에 설치했으며 인접한 주택 안전을 위해 볼라드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원 요구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8개 부서가 각각 그 맡은 바 협업을 해서 우리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보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내부에 있는 그 자재창고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충실히 이행하고요. 어린이 통학과 주민 통행을 위해 안전 요원도 배치합니다. 또 행정 차량 운전자에게 교통 안전 서약서를 받고 상시 교육도 실시됩니다. 무엇보다 현 행정 차량 차고지 부지에 청소년 수련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행정 차고지와 구청 하청업체 작업장을 이전해 달라는 것이어서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영동 주민들은 탄원서를 구해 전달하며 요구 사항이 6월 말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물리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서울뉴스 이재원입니다.